까다로운 직장인들의 퇴근길도 막는다는 이곳. 아니, 이러면 우리 앉을 수 있겠어? 여의도 펜싱센터도 이곳보다 사람이 적겠다. 인기 비결, 먹플래너도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전어 초밥입니다. 맛있죠? 또 오늘 전어 초밥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집에 오시면 생 전어부터 다양한 전어를 네 종류를 먹어볼 수 있어가지고 이 집이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어를 네 가지 초밥으로 다양하게 입을 괴롭혀보자고요. 초밥으로 만들기로 까탈스럽다는 전어지만 이곳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. 신선함을 밥에 얹은 생전어 초밥부터 시작해 입 작으신 분들 걱정 마세요. 한입 크기로 먹기 좋은 둥근 초밥도 여기 있습니다. 얼른 맛으로 보강시킵시다. 자, 우리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먹플래너 녀석들을 만납니다. 어떠신가요? 새우를 씹으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나 전어의 풍미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예, 되게 감칠맛 나는 네, 초밥이네요. 생동감 넘치는 맛에 먹힌 너들 전어에게 그냥 KO 당한 것 같죠? 음미하게 만들어준 이 맛! 한입 베어먹으니까 입안에서 확 맛이 감돌아요. 어디 한번 놔둬? 간장 안 쪄먹어도 우유의 맛이 나도 그 맛이 나네. 자, 여기서도 다시! 이건 간장 안 찍어 따로 양념이 필요 없네요. 맛있다. 자, 그렇다면 간장은 잠시 멀리 치워두세요. 자, 이 빛깔 좀 보세요. 소스 없이 본연의 맛으로 꽉 채웠습니다. 맛있어 보이는데요? 저는 구이초밥입니다. 너무 바빠서 서양까지 못 가는 우리 먹힌너들 있으시잖아요. 그렇다면 이 전어구이 초밥으로 행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데리야끼를 뿌려서 간장 소스를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맛있어요? 전어를 위한 작은 불쇼가 펼쳐지는데요. 뜨겁게 달아오릅니다. 아, 뜨거. 불맛에다가 새콤달콤함과 전어의 고소함이 만났으니 이거 그냥 칭찬 스티커 10개 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대로 한번 맛조롱 떨어주면 그날로 당신은 전어의 노예랍니다.